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.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.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1심과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.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거론되며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경우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와 함께 10개 안팎 부처의 차관도 교체됩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.